그건 고수고, 그죠? 그건 고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어지면 무서워하죠. 자, 오늘은 탐욕과 공포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잘 참고 있어요. 그죠? 시장의 예측을, 그래서 탐욕과 공포에서, 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든, 또, 수많은 또 예측이 나오든, 쿠니 아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탐욕과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이 뭔가? 저는 우리 일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장이 올 때는, 그, 캠피셔의, 뭐죠? 주식 투자 17가지 미신인가요? 그거는 한번 읽었으면 참 좋겠다. 캠피셔가 참 우리한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특히 이제 그, 2013년, 4년, 4년도인가요? 2015년일 거예요. 아마 마이더스 님도 어서 오시고요. 2015년에 그, 루비니 교수가 미국의 시장은 14,000포인트를 절대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 뭐라고 그러냐면, 캠피셔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라. 세상은 인플레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 거다. 따라서 좋은 종목을 들고 계속해서 보유해라. 캠피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2만 몇 포인트까지 갔다가 22,600포인트까지인가요? 26,000포인트가 넘었었죠. 이러다가 떨어졌죠. 포트폴리오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다가 지금 조정받는다고 지금 아우성 치죠. 그럼 14,000포인트에서 자그마치 26,000포인트까지 갈 때까지는 뭐한 거예요? 루비니가 맞았나요? 이번에 그 최근에 나온 책, 작년에 제가 읽었나?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 읽었나요? 예, 캠피셔의 역발상 주식 투자에 쓰면서도 또한 번의 다툼이 생긴 사람이 누구냐면 로버트 실러 교수의 경제학 노벨상 탄 사람. 그 사람하고도 또한번 뭐라고 그러냐면 시장이 폭락했다고 최근에 와서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에다가 쓰는 게 나는 보기만 하니도 어서 오시고요. 뭐라고 썼냐면, 아이, 시장 그렇게 조정한다고 끝난 거냐? 아니다. 그죠? 자기가 뭐 과거에 틀린 거는, 아니, 명성이 있다고, 노벨상 탔다고 뭐 자기가, 왜? 딱딱 예측한다고 맞냐? 그런 거 믿지 마라. 여러분 중 여러 번 예측했다가 한 번, 예, 최근에 한번 맞았다, 2008년에 한번 맞았다고, 항상 맞힌다는 보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면 참 캠피셔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에 의해서 대를 이어서 주식 투자에 대한 대가가 됐죠. 자, 그래서 탐욕과 공포에서 이기는 길은 일단 저는 시장의 예측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얼마 간다느니 제가 그러잖아요. 시장이 뭐 얼마 간다느니 뭐 몇천 포인트 간다느니 또뭐 시장이 폭락한다느니 그런 말뭘왜 믿어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건 뭐죠? 기업을 믿어야지 이런 걸 믿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측은 믿지 말고 예측은 예측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걸왜 믿죠? 하나도 맞은 게 있나요? 물론 100명이 원숭이가 그러잖아요. 원숭이 100명 들여다놓고 다트에다 찍어서 맞을 확률은 누구든지 끝까지 하나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걸 맞히면 영웅이 되는 거고 못 맞히면 영웅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캠피셔의 말을 믿는 게 나아요. 그렇죠?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인플레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따라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폭락했다 가는 거죠. 또 따뜻해지면 조정하고 가는 거지 조정 안 하고 갈수 있나요? 참 신기하게도 제가 우리 유료방에서 아 너무 따뜻해. 뭔가 조정이 올것 같아.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뭐 특별히 뭐 조심할 게뭐 있나요? 부실 종목만 안 들고 있으면 조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 조정이 올것 같으니까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라. 아 그러니 느닷없이 그냥 딱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냥 와장창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방에 유료방에서 유료방송에서 아 이게 지금 좀 지킴이 자꾸만 조정이 올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죠? 몽키몽키. 그래서 시장의 예측은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의 끝을 예측하기 시작하죠. 맞아요? 아, 이러쿵 됐다. 뭐 시장이 끝났다. 뭐더 이상 시장은 안갈 것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공포를 느낄 만한 확실한 자료로 무장한 채 조심하는 것이 최고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죠. 캠피숍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패닉이 왔을 때 극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현금을 손을 꼭 쥔 채 꼼짝 않고 기다리다가 시간을 딱 보낸다. 저는 우리 의료한테 반드시 투자하면서 예, 10% 내지 15% 현금을 보유하라는데 그 보유하는 사람이요. 예, 또 10%도 안 돼요. 왜요? 돈 있으면 풀베팅하고 싶거든요. 아, 시장에 가는데 저걸 그냥 놔둘까요? 참다 참다가 이제 풀베팅하죠. 그럼 돈을 확보해라. 그죠? 제가 이번 장에서도 일부는 확보해라. 그래서 확보한 사람이 있고 그냥 맞짱 뜬 사람도 있고 하지만 늘 그렇듯이 현금을 움켜쥐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시장이 회복할 때 또 다른 큰 기회를 얻게 되죠. 또 현금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그러잖아요.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그러니까 뭐예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예요. 항상요. 그런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넘어진 곳에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저 역시도 넘어진 곳에서 성공의 열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몰입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주시장에서 만약에 돈을 잃었다 그러면 그 시장에서 다시 돈 벌 수 있는 길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실패해서 벗어나는 길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포기해보면 다른 데 가서 옮겨가면 될 것 같지만 잘 돼야 안 돼요?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기에 마비 상태가 오는 날 치료하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대죠. 동네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재투자를 위한 전투 계획을 확실히 짠 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죠. 시장은 터널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부터 뭐죠? 서서히 돌아서는 거죠. 누구나 여전히 깜깜해요. 전날보다 알아볼 듯 말 듯 조금 밝아졌을 때 그때부터 시장은 돌아서는 건데 그럼 지금 떨어졌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조정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지수 잠깐 볼까요? 늘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갔는데 그죠? 올라갔으니까 조정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이타치를 보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자 이만큼 조정 받았어. 신고가 내고 자 얘도 몰라. 여기서 아, 전문가님 와서 떨어지는데 아, 이 조정 더 깊어질지 모르니까 조심. 그러더니 느닷없이 뻥. 그 다음에 와장창 아이고야 끔찍해져. 그죠? 당장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조정이 왔기 때문에 또 조정이 왔다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조정이 왔어요. 그게 가려면 멀리 가려면 계속해서 가는 일은 없어요. 조정 한번 오고 그 조정을 또 이겨내고 또 가고 이겨내고 또 가고 그러는 거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못 왔지. 시장은 그래서 한번 보면요. 예? 언제나 이렇게 가는데 이걸 싫어하죠.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바라죠. 모든 사람이 올라가기만. 아니 얘가 그냥 갔나요? 범서 보면 가다가 찔뻑 가다가 찔뻑 이게 다 싫은 거죠. 아 이런 건 없길 바라는 거잖아요. 다 그냥 올라가기만 바라지 이런 거. 아니 여기서 이거 들어보면 다 어떻게 해요? 항복. 항복. 손절해야 되나요? 항복. 또 하다가 손절해야 되나요? 요즘같이 장이 이럴 때는 템플턴도 진짜 속 터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그냥 지우고 단타매매나 해주면 딱 좋겠죠. 그런 생각도 아유 단타나 그냥 해줄까 그냥 다 잘라 손절해 이게 그러면 마음은 편하겠죠. 아 올라가면 자르고 요술 하나님 도서 오시고 올라가면 자르고 내려오면 사주고 올라가면 자르고 내려 이것만 할까요? 제가 가진 원칙을 갖다가 접으려니까 이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뭐요? 반등이 시작되는 건데 시간이 길다릴 때까지 또 이게 조정 들어오니까 시간이 또 기다릴 때까지가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이게 시작이 조정회고 어디까지 갔어요? 모르죠. 그죠? 쌍바닥을 잡고 갈지, 그죠? 이렇게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주가는 이렇게 예, 쌍바닥을 잡고 가는 경우, 외봉으로 가는 경우보다 쌍바닥을 잡고 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왜 반드시 이것이 정답은 아니고 이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늘 이렇게 쌍바닥을 잡고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가도 이렇게 했다가 또 했다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했다가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라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떡할 거예요? 좋은 취지를 들었으면 그냥 예, 보유하고 강력하게 보유해야 되는데 부모가 양념해놓은 것도 흔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서 딱 이제 쌍바닥을 잡든 위바닥을 잡든 가게 되면 또 급히 올라가죠, 이렇게. 2016년 어떻게 됐어요? 2016년에 금리 인상한다고. 아니 뭐 그때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고기도 있어, 이쪽. 우당탕탕 이렇게 떨어져서 쌍바닥 만들고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이거 싫어하는 거죠. 아니 지금 따뜻하게 가는데 계속 가길 바라지 이렇게 쌍바닥 잡고 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에 주식을 샀으면 계속 가서 나를 벌어야 돼. 계속 올라야 돼.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장볼 건 뭐 그럼 뭔 주식이 다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의 차이는 그럼 뭘까요? 투자자들은 약세장에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투자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요, 전문가님. 오늘도 단타해야 돼요, 단타. 자, 시장의 예측을 너무 믿지 마라. 그럼 뭐예요? 여기도 한번 보죠. 차봐야 돼. 바이오주 가열이라고 뉴스가 난무할 때도, 시장이 폭락할 때도 보유하는 100장은 어디서 올까요? 돈 드릴게요, 얼마 주세요. 투자의 흐름과 주식 가치를 평가해보고 그냥 보유하신 분이에요.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 그럼 바이오주가 예? 뭐 어떻게 됐나요? 예? 그죠? 이삭 백변님도 어서 오세요. 바이오주가 어떻게 됐나요? 시장이 폭락한데 얘는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럼 뭐 누굴 믿을 거예요? 다 빠지는 주식만 있으니까 빠지는 주식만 믿을까요? 내가 안 보는 사이에 누구는 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떨어진 종목도 얘기해서 그죠? 떨어진 종목도 참 이게 어렵죠. 얘는 이렇게 왜 가는 거예요? 끝났나요? 어제 모든 시장을 떨어뜨린 놈은 누구예요? 셀트리온이에요. 이제 내일부로 예, 코스닥에서 빠져서 어디로 간다? 어디로? 코스피로 간다. 이놈이 오늘도 또 떨어지잖아요. 쟤는 우리 방에 최근에 방에 들어오신데 여기 들고 왔어요. 제가 솔직히 빨리 매도하라고 그랬어요. 문자 날려가지고. 이거 아니다. 왜? 너무 고평가 났잖아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15배가 날라갔는데 여기서 뭘 먹을 게 있다고 따라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20배, 30배 가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평가된 종목 자르고 과감하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사든지, 그죠? 정말 가치가 아직 더 갈 일이 있어서 안 간 종목을 사면, 아니 삼양식품 이런 건 무슨 일 있어요? 예, 뭔 일 있어요? 아무 일도 없이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사라 그러면 굳이 가서 셀트리온이 좋다고 가서 살 이유가 뭐 있어요? 아직 나 삼양식품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얘는 뭐요? 20배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거 기업의 가치를 생각해 보고, 물론 뭐 제약바이오는 기업의 가치 상관없이 가는 경우도 있지만 얘는 실제로 실적이 있고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실적이 없는 뭐죠? 이제 임상으로 하는 종목들은 기업의 가치를 볼 이유가 없죠. 그것도 많이 너무 고평가됐으면 지금 뭐 이제 예, 신라젠이라든지 예? 다 이제 고꾸라지죠. 신라젠 그다음에 여기는 모르겠어요. 셀트리온 제약인가요? 네. 그죠. 얘도 같이 떨어지죠.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은 따라가는 건 좋지 않죠. 그죠. 왜 올라갔을까 고민을 해보고, 뭐 때문에 이렇게 갔으면, 그냥 우린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냥 계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우리 유료원은요. 참 대단하죠. 저도, 왜 안 팔았어요? 안 자르라고 해도 안 자르고 있어요. 몰라요. 일부는 잘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네이처세를 봐봐요. 시장 폭락에도 주가가 어제도 강하게 올라가죠. 그럼 바이오주 아직 끝났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약 바이오가 끝났을까? 그죠? 주가가 박스를 하락하지 않는 강하게 보유하는 게 옳다. 간다. 또 박스. 또 간다. 박스. 그리고 어제 강하게 돌파했죠. 그럼 오늘 어떻게 됐어요? 그죠? 그럼 돌파하고 가는데 이걸 왜 팔아요? 우리 유리원 들고 있어요. 나 팔지 마라. 어디까지 간다라는 걸 단정 짓지 마라. 고평가됐다고 얘기 믿지도 마라. 박스권을 돌파하고 갈 때, 또 박스를 돌파하고 갈 때, 그냥 갈 때까지 보유해보는 거죠. 그럼 팔 기회를 줄 거 아니에요. 얘가 갑자기 뭐 하한가를 칠까요? 뭘 두려워하는 거죠? 시장이 폭락했다고 가는 게 없나요? 제가 잠시 후에 아마 멋진 자료를 한번 보여줄 거예요. 시장은 늘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공포와 패닉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투자자도 두렵고 모든 전문가도 두렵고 다 똑같이 두려운 거예요. 똑같이 두려운데 두려움을 뭐죠? 극복하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문가도 두렵고 전문가 아닌 여러분은 두 배로 두렵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잘 리딩해서 올바로 정석으로 오랫동안 간 일이 무슨 일인지. 자, 이게 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유료 방송에 하는 제가 시뮬레이션 너무 힘들어하니까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흔들리기 전에 이걸 보여준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우리 여기 쿠니 아빠님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유료원이 만들어진 자리에다 더 덧붙여가지고 얼마요? 2017년 12월 1일까지 11년간 시뮬레이션에서 여러분을 이걸 한번 보여줄게요. 뭔 일이 있는지. 왜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유료원만 보던 건데. 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줄게. 다른 건 안 보여드리고요. 네, 두 가지만. 기본하는 기업이라는 게 뭐죠? 부채비율 100% 이하, 유보율 500% 이상, 퍼 PBR 5배 이하, 그 다음에 퍼 13 이하,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영업이익 증가율 5% 이상, ROE 5% 이상을 이런 종목만 그냥 무작위로 골랐습니다. 무료 방송에서 공개 안 했던 거를 처음으로 여러분이 장이 너무 어려우니까 힘들어올까봐 이렇게 골라서 무작위로 그냥 333만 원을 1억을 갖다 투입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제부터? 2007년부터. 그리고 그냥 사서 묻었습니다. 언제? 2017년 12월 15일까지 12월 1일까지 가봤는데 뭔 일이 벌어졌어요? 예? 65개 종목 2억을 투자해서 얼마요? 268% 7억 9천이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럼 이 안에 2010년인가 2009년인가요? 2009년 그냥 폭락장에 여러분은 어떻게 써요? 얼마요? 봐요. 2억 천이 4억 5천 갔다가 3억 2천으로 줄어들어서 얼마요? 111% 수익 났던 게 51% 줄어들죠. 지금 장이 이런지도 몰라요. 네, 이노센트님, 어서 오시고. 지금 장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줄지도 몰라요. 수익이 111% 내줬던 게 51%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게 시장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99%로 늘어나죠. 2억 천이 4억 3천으로 늘어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늘어나는 해도 있죠. 2013년, 12년, 14년까지는 시장이 그냥 횡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억 3천, 4억 3천, 4억 2천, 4억 2천까지 별 볼 일 없다가 시장이 살아나니까 4억 9천으로 늘어나죠. 그 다음에 어떻게 7억 9천, 2017년까지 7억 9천이 됐어요. 2억이 얼마를 버는 거예요? 안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만 하는 종목 갖고도 그냥 묻어듣고 그냥 잠만 주무시고 있어도 이 시장 안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브렉시트가 왔니, 뭐 그저 포르투갈이 망하느니, 그리스가 망하느니, 에? 아우성 쳤어도 무슨 일에서 돈 버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잖아요. 이 폭락장에 리먼 사태에 박살났는데도 불구하고 에? 또다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했어요. 8949도 안 하고. 생전 공개 안 했던 걸 제가 공개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 올까 봐. 그래서 역으로 또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요. 코스피 종목을 1등부터 100등까지 시가총액 대형주들만 모아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해봤을까요? 그냥 100만원씩 사서요. 그냥 묻어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00만원씩 사서 2007년에 뭔 일이 벌어지나 보여. 유료원들만 보는 건데. 100만원 샀어요. 어떻게 됐어요? 118%를 벌었죠. 2010년에 어떻게 됐어요? 2009년에. 폭락해가지고 72% 줄어들죠. 예? 1억이, 1억 1800만원을 벌다가 71% 줄어들어서,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11년을 지나와서 봤는데 1억이 얼마를 버는 거예요? 2억 4,328만원을 벌었어요. 1억이 2억 4천 되는 거예요. 그럼 1억 4천을 그냥 보고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매일 주식한다고 까먹고 있으면 뭐한 거예요? 뭐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유료 회원들만 보는 자료를 처음으로 제가 하도 힘들어할까봐 갑갑하니까 여러분들을 보여드린 거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맨날 팔고 사고 돈만 잃고 조암시 참지도 못하고 그냥 아이고 시장 떨어진다고 큰일 났다 그냥 벌벌벌벌 떨지요. 그죠?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내려갈 데 없는 주식 올라갈 데가 없다. 진짠가요? 예. 지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승 즉시 매수하자는 이런 신호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또는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았나? 이렇게 아유 갑서 봐 아유 그냥 팔았다가 우리 유료원들 그냥 다 팔았다가 시장이 안정될 때 다시 사지요. 주가는 원래 변동성이 있어야 여러분이 돈을 버는 거예요. 주가의 변동성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식으로 돈 벌기 너무 힘듭니다. 주식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락 변동 없이는 상승 변동성을 확보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주식이 변동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기만 바라죠. 삐딱한 소리 들릴지 모르지만 금융이론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식은 늘 변동성을 가져온다. 변동성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거다. 위험이 없으면 높은 수익도 없고 주식이 단기 변동이 작아진다면 여러분 수익도 낮아질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축하고 은행에 갔다 저금을 잔뜩 해놨더니 이자 2.2% 받고 앉아 있습니다. 저희 조카 얘기입니다. 4천만 원 갖다 은행에다 놓고 저도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는데 지가 이제 외삼촌이 추천해놓은 종목을 사서 돈을 좀 보니까 은행에다 돈 넣은 게 이게 바보짓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아니 2.2% 받아봤자 4천만 원에 무슨 돈을 벌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걸 왜 진작 얘기지 이제 얘기를 했냐 그랬대요. 자기는 얘기한 줄 알았대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내가 뭐 돈을 본인이 얼마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주식시장은 원래 그렇게 흔드는 거야. 끊임없이 흔들었다가 아유 전에 그냥 엄청 흔들었는데 아유 그때 안 팔고 그냥 버팅겼더니 다시 다 올라와가지고 수익으로 돌아서니까 은행에 투자하는 거. 그러니까 변동성이 없으면 여러분 안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해요?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은행에다 조그만 이자 그거 받고 앉아서 돈 벌겠다고. 그죠? 왜 돈 벌겠다고 은행 갖다 저축하고 앉아있냐고요. 누구를 위한 잔치인 거죠? 은행에서 돈 벌게 하기 위한 잔치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투자자들은 은행에다 적금 부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무료방송이든 유료방송 아 그거 은행 적금 깨다가 그 은행 주식을 사라. 아무 일 없다. 돈 번다. 은행에다 적금 부는 거에 수십 배를 벌어준다. 그런데도 그거 안 합니다. 아 오늘도? 그런데 왜 그러는 거죠? 그냥 그 은행 주식 사서 KB금융 가서 적금 아 잠시만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아니 은행 주식을 팔아다가 아 적금을 깨다가 그 주식을 사면 그냥 돈을 벌고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가서 은행 이자 받고 앉아 있어요. 아 은행에서 알고 있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지만 여러분이 부자 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그죠? 기다려봤다 사면 안 될까요? 다 팔고 있다가, 돈 들고 있다가 사면 안 될까요? 이게 시장이 떨어질 때 기다려보자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잠재하고 있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내리고서 고통을 안겨줄 때 더더욱 그렇죠. 아, 전문가님, 시장이 어제 갑자기 쭉 올랐다가 그냥 그저께는 올랐다가 어제는 또 갑자기 막 그냥 50몇 포인트 곤두박질 치고 아이고야 큰일 났다. 그래서 장기로 잘 분산된 주식 포트가 앞으로도 장기간 주식의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뭘죠? 주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창피한 게 뭐예요? 주변의 펀더멘털이 악화되고 있는데 주식을 손에 쥐고 있는 것. 아니 내가 종목을 보유했어요. 근데 그게 펀더멘털이 나빠서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근데 그걸 장기로 보유한다고 주식이 떨어지는데도 강력하게 보유하는 게 가장 나쁜 방법. 더 나쁜 게 뭐래요? 더 나쁜 건 거기다가 더 사들이는 거예요. 기업을 분석 안 하고요. 차트만으로 했다가 더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더 물타기를 해요. 업황이 가지도 않는데 그냥 붙들고 있다가 더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되겠다. 빨리 본전 차지해야 돼서 더 물타기 하는 걸 가장 나쁜 거래잖아요. 누가 피터 린치가.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가는 종목은 무서워서 못 사고 떨어지는 종목은 죽어도 본전 찾아야 되니까 안 팔고 큰손들이 하는 거에 꼭 반대로 하죠. 반대로 투자하니까 이길 수 있어야 저세요. 지는 거죠. 늘 지는 게임 하는 거예요. 잠시 또 올라가면 뭐죠? 그거 수익 뺏길까 봐 쟤네 다 잘라버립니다. 큰 수익은 내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작은 수익에 연연하고 큰 수익을 못 먹으니까 맨날 뭐죠? 참지를 못하는 거죠. 큰 수익은 먹어본 사람이 큰 수익을 먹는 방법을 알잖아요.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 현금을 일부 보유하는 게 뭐죠? 시장이 현금이야말로 우량한 종목이고 불어오는 바람에 휩쓸리지 않도록 포트폴리오를 지탱해주는 훌륭한 타치다. 감정에 실린 투자는 그죠? 어떻게 해요? 필패한다. 데이비드 드님도 어서 오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내려갈 때 없는 주식 올라갈 때도 못 들고 있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올라갈 때 나는 결국 본전을 빨리 챙겨주는데 다 팔아버렸으니 뭐 있어요? 또 수익이 안 내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으니까 쫓아가서 살라고 그러니까 손이 나가져요? 또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 매일 그래 이래서 잃고 저래서 잃고 그죠? 돈을 잃게 되는 거예요. 봐요. 삼천당 제약이면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안 갔어요. 여기 우리 방에 있던 회원들은 다 알아요. 이 재무 분석을 하면서 좋은 종목이다.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 잘못 썼네. 횡보 국면에서 계속 이렇게 갈 때 우리는 황금의 씨앗을 심고 여기다가 또 담았어요. 또 담았어요. 계속 담았죠.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전문가님 가지도 않은 종목 시장은 상승하는데 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걸 이렇게 사야 돼요. 2016년에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바보죠. 2016년에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뭐예요 이거? 에? 아, 이 삼천당 지역은 가지도 않고 옆으로 기기만 했어요. 근데 얘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의 씨앗을 심고 계속 더 심고 해서 여섯 일곱 번을 심었대요. 심고 나니까 어떻게 돼? 쫙 올라가니까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삼천당 제약. 아유 전문가님, 아니 뭔 일 있어요? 또 올라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 폭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전문가님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지 말고. 아니 그런 종 안 간 종목도 때를 기다려야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펑펑 올라가면 주식
전문가도 다 안 하고 뭐만 해요? 그냥 개인 투자만 하지. 돈 그냥 다 그냥 쓸어 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이 고통을 참아낸 것만큼, 고통을 참아낸 것만큼 어떻게 간 거잖아요. 참 멋있잖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누웠으니까. 얘가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제 실적이 좋아지니까 더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298%가 났느니, 202%가 났느니, 왜 그래요? 그런데 지금 팔았나요? 아직도 매도 사인 안 나고 그냥 들고 있어요. 아, 이 계좌가 진짜 3천당 제약이 있잖아요. 221% 그냥 팔지도 않고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시장이 폭락했다고 지금 도망가야 되나요? 아직도 두려운가요? 두렵지 않은 방법을 해볼까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담으라고 저는 동업 주식이라는 것은 좋은 기업에 동업하는 것이지 아무 종목이나 막 사고 그러려면 여러분이 내 자식한테 물려줄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통째로 샀을 때도 워런 버핏이 뭐라 그래요? 그 기업을 통째로 샀을 때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보니까 돈을 못 벌어요. 통째로 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안 사야 되잖아요. 워런 버핏은 통째로 살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 투자자니 투자 이론이 반드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도 여러분이 장기로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기업을 매수해서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아무 시장이 폭락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잠시 한번 또 볼게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나요? 그럼요. 벌어지죠. 이건 무슨 기업이에요? 삼양식품이잖아요. 삼양식품 여기서 처음 매수한 거예요. 어떻게요? 아, 우리 위원이 이걸 들고 왔어요. 제 유튜브를 보고요. 오랫동안 보다가 98%를 들었대요. 제 유튜브를 다 들어봤대요. 옛날 거는 마이크 조치를 안 했고 좀 에코 현상이 나죠. 엘리아 애니아트님도 여기서 들고 왔어요. 올라갔는데 전문가님 기업 좀 분석해줘요. 알았어, 한번 보자. 어, 기업 좋은데. 야, 이제 뭔가 일이 벌어지겠다. 그런데 안 사 그랬더니 왜요? 아,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깎아주면 살게. 깎아주면 사요? 아, 전문가님 깎아주라는 말 하지 마요. 나 지금 사가지고 지금 수익이 좀 짭짤하게 올라갔는데 깎아주면 난 어떻게 속상해서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뭘 장기 투자할 건데 그럼 깎아주면 사지 그걸 내가 뭐라 올라간 데 사냐? 아, 요거예요. 요거. 참 요거 신기하죠. 요거. 그죠? 이렇게 보면 별 볼 일 없이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다르죠. 이거예요. 아, 여기서 분석해달라고. 여기서 분석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아, 그랬더니 맛있다고. 전문가님, 귀지 말고 잘 분석 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한번 보자고. 기업을 한번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잘 보자고. 그랬더니, 에이, 우린 안 사.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아, 왜 안 사는 거예요? 아, 깎아줘야 사지. 그랬더니 대번에, 깎아주라는 말 하지 마세요. 저 속상해요. 아, 이게 단타 치려고 들어갔는데. 단타에서 벗어나지 못해갖고 여기 딱 떨어지니까 잘 걸렸다. 이제 우리 들어가자. 우리 이제 매수 들어가자. 매수 들어가. 그랬더니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팔았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이걸 참겠냐. 그죠? 여기서 샀는데 여기 올라갔으니까 딱 떨어지니까 이제 돈 잃었다 생각하니까 이걸 참겠냐? 보나마나 여기 내려올 때 잘랐지? 그랬더니 정답! 이러더라고요. 채팅창에다. 왜? 유료방송이니까. 그래서, 에휴, 그걸 못 참지. 그러니 큰 수익이 나겠냐. 또 이제 큰일 났다. 4개월 공부하고 나가서도 저거 벌은 못 고칠 텐데. 또 가서 또, 아유, 그냥 가만히 묻어뒀으면 얼마나 좋을까. 또 사. 전문가님 또 사요? 에, 또 사. 또 간다. 또 좋은 일이 벌어질 거야. 또 사. 아, 또 사.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8월 달에도 사고, 9월 달에도 사고, 또 사. 올라갔다 잘, 여기 아니죠. 올라갔다 잘 걸렸다. 야, 이제는 더 사야지. 잘 걸렸다. 어우, 좋은데? 또 사. 에이, 전문가님. 아이, 가지도 않는데 뭐 자꾸 사래요. 가지도 않잖아요. 전문가님. 뭐 가지도 않은 거 종목을 사래. 아, 좋은 일은 나중에 벌어지는 거지. 지금 당장 벌어지냐. 그럼 또 사는 거예요. 또 사. 8월 달에도 샀죠? 아, 갖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딱 오니까. 뭐요? 이거 뭐요? 또 샀지. 계속 산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안 팔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안 간 거에 대한 생각만 하죠.
속이 터지니까 전문가님, 에이 진짜 이런 종목을 사가지고 무슨 돈을 벌겠다고, 아 이게 확대시켜 놓으니까 진짜 아찔하죠. 봐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여러분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가야 되는지. 아유 전문가님 오락내리라 오락내리라. 아유 진짜 이게 뭐예요. 에? 10몇 프로씩 빠졌다 올라갔다 그러는 걸 뭘 사겠다고 그렇게 가지도 않는 종목을 사가지고. 그러면 자르고 나면 이제 속상해가지고 전전 매는 거예요. 그죠? 자르고 나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1년 지나 텐튼풀턴 방에서 공부하다가 1년 지나서 갔더니 종목을 봤더니 저게 무슨 일을 벌린 거야. 아니 잘랐어. 저게 무슨 일을 벌린 거야. 아니 이게 뭐 여기서 샀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딱 1년도 안 지났는데 이게 올라갔잖아요. 아 그 가만히 묻어두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올라가니까 이제는 여기다 하니까 이제 달라지죠. 자, 또 떨어집니다. 갔다가 자 어떡할 거냐? 떨어져. 매수가다. 또 사요? 네, 또 삽니다. 그죠? 또 사요. 아 여기서 또 사라 그랬어요. 사. 또 간다. 없어? 사요. 이렇게 들고 와서 여러분을 부자로 가는 방법을 가잖아요. 그랬더니 2016년에 무슨 일이 벌었어요? 그동안 우지파동으로 네,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지파동은 다 알잖아요. 그죠? 가짜 속이름 썼다. 라면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얘를 반 죽여놨잖아요. 사건 터뜨려갖고. 진실도 아닌 진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진실도 아닌 진실을 갖다 이렇게 오보를 만들어가지고. 지난번에 황토팩도 똑같죠. 어떤 사람의 얘기도, 어떤 뉴스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가 딱 있잖아. 양 당사자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 거지. 결국은 우지파동이 끝나버려서 대법원이 확정 판결로 무죄 판결. 그러면 그동안에 얘 타격은 얼마나 많이 받았을까요? 엄청났죠. 그러면 우지파동을 일으킨 사람은 어쩌죠? 속으로 뒤에서 웃었겠죠. 누군지는 모르죠, 저도. 그죠? 황토팩을 갖다 박살내가지고, 예, 탤런트가 병까지 얻어서 죽었지만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무죄 판결 받은 또 뭐하냐고요? 이미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거예요. 말 한 번의 잘못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템플턴 닭볶음면이 동남아에서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더 사라. 제가 계속 더 산 거예요. 어? 무슨 일이 벌었냐? 불닭볶음면이 인기가 중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지난번에 뭐죠? 사드 보복 때문에 매출이 주는데 동남아시아는 두 배, 세 배로 늘어나고 있어. 더 사. 이건 분명히 간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농심 팔아서라도 삼양식품으로 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왜요? 농심은 신라면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많이 덜 팔리니까 그러면 동남아시아 잘 팔리는 불닭볶음면으로 가자. 그것이 돈을 버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농심을 팔고 얘로 가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삼양식품 오늘 또 급력 올라왔네. 이게 뭐 여기까지 올라. 계속 또 사고 추가 매수 또 가서 추가 매수 여기서도 추가 매수를 했어요. 아직까지 들고 있어요. 팔지도 않고 오늘 또 올라가네요. 시장이 폭락했는데 얘는 무슨 관계가 있죠? 전문가님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지 뭐 떨어진 종목 그리 잘 들고 가야 되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하잖아요. 얘 처음부터 갔나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죠? 예.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렸잖아요. 결국 1년 가까이 기다리니까 지금 수익은 얼마 써요? 300%가 나왔잖아요. 이게 돈 버는 지름길이잖아요. 팔고 사고 했나요? 그냥 묻어뒀어요. 적금식으로 묻어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동업자 아닌가요? 시장이 폭락하고 나가면 나는 알 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팔아다가 예? 얘를 팔아다가 어떻게 못 간다. 얘를 팔아다가 삼양식품 사라. 여기서 매도하면서 제가 매도 사인 내주면서 슈퍼마켓 오는 사람이 저한테 잘라야 되나요? 자르세요. 그럼 잘라다가 어떻게 다른 거 사라.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있어요. 삼양식품 이렇게 날라갔어요. 이게 계속해서 제가 불닭볶음면 폭발적 수요를 보고
면일 뉴스가 나온 게 뭐예요? 거기다가 8월 달하고 이때가 뭐 했어요? 기업의 전 회장과 사장이 주식을 사더라고요. 자기 주식을. 몇만 주식 사더라고요. 와, 이건 더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매도 사인 없이 지금 강력하게 보여서 이렇게 갔는데 시장이 폭락해도 얘는 아는 바 없잖아요. 이따가 더 좋은 내용들을 아마 보죠. 여러분 힘들까 봐 오늘 시뮬레이션까지 무료 방송에서 공개라고. 그죠? 어, 정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이거, 그다음 이거 뭐죠? 삼양식품. 이렇게 매수가 담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그죠? 시장이 뭐 대폭락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거나 지금도 매도 사인 안 하고 우리 계좌가 실제로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에? 지웠구나요. 어디 있어요? 계좌. 야, 이거 이런 거 어떤 거. 오늘 안 올려놨나?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얼마요? 4만 8천에 샀는데 지금 8만 4천 원인가요? 아니죠. 더 올라갔죠. 지금 거의 100% 가까이 났는데. 얼마요? 지금 삼양식품이? 8만 9천 9백 원이잖아요. 9만 원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팔고 저렇게 버티고 있잖아요. 시장이 폭락하거나 말거나 나는 아는 바 없다. 참. 이런 게 여러분이 진정한 부자가 되고, 그죠? 부자가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얼마나 좋아. 보고 팔고 사고 한다고 손 잃다고 그냥 저기다 빨리 팔고 얼른 가서 저기 가서 사고 이거 팔고 가고 하나도 안 했네? 진짜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하나, 어디까지 봤죠? 여기까지 봤죠? 이것도 뭐예요? 도전 비전. 참 신기하죠? 정부 정책에 순응하라. 빅데이터가 서버를 강원도에 정부와 합작해서 천억을 들여서 서버를 만들었다. 또 국회법까지 제정해서 2016년 이 5월 달인가 6월 달에 아마 발효가 돼서 그죠? 만들고 나서 9월 달에 발효가 됐죠. 몇천억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한다. 시장 하락과 무관하게 얘는 강력 들고 가라. 비중을 지키고 흔들리지 말고 들고 가라. 오늘 어떻게 됐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떨어지든 말든 얘가는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어제도 신고가를 냈어. 세상에 이런 종목이 있다고 생각해요? 있잖아요. 무료방송에서 제가 추천해서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팔지 않고 계속 사라고만 그랬지. 에? 그런데 이걸 참아내냐고. 아니, 전문가님, 이거 안 갈 동안, 1년 동안 안 갈 동안 참는다고요? 그러면 이미 고수예요. 그러니까 수백 프로, 지금 뭐죠? 백 몇 프로? 얼마나 한 건가요? 아유, 무슨 일이야. 얘는 왜 안 떨어지는 거야. 기분 나쁘게. 그죠? 에? 기분 나쁘잖아요. 떨어져야 되는데, 다른 다 떨어지는데. 268%가 났어. 말도 안 돼. 이 막차 탄 여인도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났을 거예요. 아, 누구라고는 말 못해. 막차 탄 여인도 100%가 넘었을 거예요. 근데 팔았나요? 모르죠. 템플턴 몰래 팔았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 의료원은 아직도 안 팔고 실제로 있잖아요. 증거? 증거. 도전 비전 증거 얼마요? 2만 6천에 샀는데 지금 얼마요? 여기 지금 2만 6천에 샀는데 3만 7천 5백원 맞나요? 지금 얼마요? 4만 7천 5백원이잖아요. 에? 만 원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 수익률은 얼마 된 거예요? 2만 6천 원이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지금 얼마 된 거예요? 에? 87%요. 근데 팔았어요? 안 팔았잖아요. 아직 매도 사인 안 냈어요. 쿤이 아빠님도 우리 유료방송인데 안 팔고 있잖아요. 시장이 대폭락이 나오고 난리치는데 얘는 나는 그런 거 아는 바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을 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좋은 종목을 담고 맞짱 뜨고 그냥 가는데도 아무 일 없어요. 아, 그럼 전문가 종목은 다 그런가요?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죠. 그렇진 않죠. 제 종목도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니까. 근데 그걸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실 종목이 아니면 그걸 참아낼 수 있어야 여러분이 돈이 되는 거지. 거의 못 참는다니까요. 그죠? 이거 오랫동안 이걸 참을 수 있어요? 이 긴 기간 동안 이걸 참을 수 있어요? 이걸 참아낸 것만이, 참아낸 사람이 이런 수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천해서 무료 방송에서 추천해갖고 지금까지도 유료원도 들고 있고 다 들고 있는데 팔고 간 사람은 뭐예요? 안 간다고 팔았겠죠. 그래서 아유 전무관님 안 갑니다 이거. 아유 떨어지니까 안 가는 종목이에요. 댕강 잘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유료원들은 들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누구냐고요? 왜 저런 자신감이 생길까요? 시장 패닉하고 나는 관계없어. 그래서 시장 패닉 시장에 매도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나요? 다 팔고 싶잖아요. 너무 떨어지니까 수익 난 것도 다 까먹니까요. 그죠? 장기 투자한다고 수익 난 것도 다 까먹잖아요. 아유 오늘 이번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수익 난 거 14% 수익 난 건데 다 까먹었습니다. 14% 수익 난 건데 참았더니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끝났나요? 또 오늘 올라오죠. 세상 끝난 건가요? 여러분이 팔고 사고 네. 하는 순간 세금 바치는 거예요. 수수료 바치고. 누구를 위해서? 그래서 패닉 시장에서 매도 유혹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중요한 게 뭐죠? 밸류에이션이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의 가치에 변화가 없다면 사장님이 안 팔잖아요. 사장님이 안 팔면 나도 안 파는 거죠. 사장님이 사면 나도 사는 거죠. 세아이파파님도 어서 오시고요. 기업의 시가총액은 매출과 이윤에 맞춰서 평가되어야 함에도 과도한 시가총액은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과도한 시가총액이 누구였나? 바로 셀트리온이었잖아요. 과도한 시가총액이 너무 위험하다. 과도한 시가총액이 너무 위험하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제가 우리 위원한테 끊임없이 여기서 얘기했습니다.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추세 이탈하면 과감히 떠나세요. 끝날 수 있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우리 위원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왜? 물론 얘가 다시 올라갈지 저는 그건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기업의 가치 평가로 시가총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조금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손실을 덜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서서히 끝내고 나와라. 거기까지 먹었으면 만족해야 된다. 이제 산 사람은 잘못 투자한 것이고 새로이 투자해서 들고 간 사람은 거기서 그 정도면 만족하지 않느냐. 여기서 다시 30만원, 37만원 같은 게 60만원을 가기를 바라고 매수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투자자다. 좀 우리 이런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욱이 밸류션 그러면 밸류에이션의 중요한 측정 수단인 주가 수익률이 이전의 순이익에 비해서 어떻게 지나치게 높다든지 향후 미래 순이익에 비해서도 터무니없이 버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뭘로 알 수 있어? 시가총액이잖아요. 시장에서 보는 가격이 시가총액이요. 기업의 가치는 누구예요? 돈을 끊임없이 벌어오는 자본총계가 기업의 가치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비싸면 어떻게? 여러분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 어떤 종목인데요, 전문가님? 그 종목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여러분이 짝사랑에 빠지지 말고 객관적으로 항상 보면서 야, 너무 비싸잖아. 이게 얼마 올라왔는데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라면 내가 아, 이 정도만 먹고 나와야지. 더 이상 욕심 부릴 필요 없어. 그죠? 이걸 37만 원 같은 게 100만 원 가기를 가고 사나요? 아니면 따블을 가서 60몇만 원 가기를 바라고 살까요? 이미 바닥에서 올라왔을 때 자그마치 고평가의 대열에 서 있는 건데. 지금 배우고 있는데 네? 잠시 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그 주식에 객관적인 낙관적인 전망을 하건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잃었건 간에 펀더멘털이 주가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터넷 열풍이 불었을 때 인터넷 주식된 열성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자신들이 주식의 사랑에 빠지는 치명적인 오류를 보면서 결국 돈을 잃게 된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보고 기업이 너무 고평가됐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과감히 뛰쳐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걸 더 갈 거라고 생각해서 37만원 같은 거를 예. 60몇만 원, 두 배로 더 올라갈 거라고 쫓아가서 사야 될까요?
이걸 두 배를 먹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아래에서 기업이 펀더멘털이 좋고 좋은 종목을 사서 두 배로 갈 종목을 사는 것이 낫지. 어찌해서 이걸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두 배를 먹고 자고 얼마를 먹겠다고 여길 들어가는 겁니까? 단타도 아니면서. 단타는 내가 올라갔다가 달래 잘라 먹었으니까 괜찮지만 이걸 장기 투자하려고 이걸 매수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얼마를 여기서 얼마를 더 먹겠다고 들어가는 거냐 이거죠. 냉정히 판단해봐야 되잖아요.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너무 고평가니까 냉정히 판단해보고 아 여긴 갈 데가 아니야. 안 가도 되잖아요. 그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템플턴이 우기는 게 뭐죠? 템플턴 하나만 우기죠. 뭐라고 우겨요?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기업의 우선순위를 둬라. 에이, 그냥 뭐 그건 무슨 관계 있어요. 그냥 차트가 그냥 갈 것 같으면 그냥 사서 들고 가는 게 낫지. 그게 무슨, 그죠? 차트가 우선인가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는 기업 분석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깡통으로 안 가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을 때 아무런 흔들림 없이 들고 갈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돈 잘 버는 기업이 사장이 주식을 팔든가요? 돈 못 버는 기업은 사장이 팔고 도망가요. 나 다시는 사업 안 하겠다고. 사업 안 하겠다 주식을 팔고 도망가. 좋은 기업은 어떻게 해요? 사장이 더 사요. 참 신기하다. 왜 사장이 더 살까? 시장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은 기업을 매수하면 기업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커져서 여러분은 장기로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좋은 주식을 발견하기 위해서 투자한 노력과 시간이 여러분의 성공을 앞당기는 거죠.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 기업이 내가 보유할 기업이고 통째로 살 마음이 있다는 기업이라면 여러분이 투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해놓고 패닉에 빠져버리죠. 패닉에 빠지는 것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공부가 덜 된 투자자들은 최악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오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잘라버립니다. 아유 다 팔고 다시 사면 어떨까요? 군중시에 휩쓸려서 최악의 수렁에 팔아버린다면 결코 여러분들은 좋은 가격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좋은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은 영원히 없어요. 패닉은 시작도 중간도 아닌 투매의 끝에서 찾아온 거죠. 패닉에 빠졌을 때는 사실상 이미 주가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건데 내가 다 팔아버린다는 거죠. 그죠? 자, 볼까요? 제가 오늘 패닉에서 이기는 길이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주도주로 갔습니다. 주도주를 상승할 때 잘 되돌아가서 보자고. 주가는 끊임없이 실적 개선을 상승하는데 지수가 어찌하고 있는지 한번 봐봐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뭘 했나 봐요. 2013년이죠. 주도주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될게요. 2013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해 2015년 8월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고점을 해서 달려가는데도 지수는 어떤 일을 벌였을까요? 지수 한번 보시죠. 2013년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맨날 박스권에서 들락날락 일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는 횡보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1년, 2년, 3년째 이러고 있대요. 여긴 또 떨어졌어요.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한세 뭐예요? 그냥 올라가고 있죠. 건자재 업종이 갈 때, 주도주로 갈 때 다 끌어올린 거예요. 얘 혼자 갔을까요? 한번 보시죠. 건자재 주도주가 상승할 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주도주가 나갈 때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배워서 투자에 활용하면 여러분이 수익은 커지는 거죠. 얘는 뭐예요? 2013년부터 얘도 같이 올라갔네요. IS 동서죠. 똑같이 2015년까지 올라가는 동안 지수는 뭐했어요? 지수는 맨날 올라가지도 못하고 횡보만 했죠.
그러니까 주도주를 삼. 그때 갔던 주도주가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한샘. 자. 이런 공부가 돼야 되잖아요. 한샘. 2013년부터 쫙 올라. 얼마요? PBR이 14배?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예? IS 동서. 한번 봐봐요. IS 동서. 2013년부터 쭉 올라. 또요. LG 하우시스. LG 하우시스. 얼마요? 2013년부터 쭉. 또. 또 여러분이 뭐 있어요? 한솔, 홈데코. 한솔, 홈데코. 2013년이요? 예. 못난이 종목도 쭉 올라. 또. 대림, 대림, BNCO. 이 천김설이죠. 대림 피해서 2014년부터 13년은 다른 거 올라가다 못 올라가다가 2014년부터 쭉 다 이게 뭐예요? 건자재 관련주들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업종 사이클이라는 거. 그런데 가서 가지도 않은 종목 붙들고 앉아있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수가 떨어졌는데 무슨 관계가 있었어요? 와. 그리고 바닥 종목만 뒤따 사지요. 진짜 가는 종목을 사야 여러분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돈이 되는 거. 에? 돈이 되는 걸 알면, 야, 진짜 멋있구나. 이거야말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도주가 가는 방법이잖아요. 주도주 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우고요. 예, 네, 자 패닉 시장에도 불구하고 갈 거는 가더라. 야 멋지다 정말. 여러분이 이기는 투자자가 그럼 뭐 해야 되는 거? 이 멋진 지수가 이렇게 횡보하고 지수가 가지도 못하고 흔들리고 맨날 이렇게 그냥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맨날 쇼만 하는데도 주가는. 거기서 새로운 종목이, 새로운 업황이 나가면서 주도주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업종 사이클이 무슨 동반상승 안 한다고요? 동반상승 하잖아요. 하나 더 보여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천기누설 막 하는 거예요. 템플턴은 끊임없이 하지만 유료원들하고. 여러분 이런 걸 안 배웠잖아요. 자, 페인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주 볼까요? 페인트 종목 볼까요? 자, 조광, 피어. 어디서 보세요, 몰라. 2012년부터. 아, 조광, 피어. 아, 이건, 뭐죠? 가만 있어봐. 아니, 아니구나. 뒤에 있나? 자, 한번 보고요. 뒤에 또 나오니까. 자, 그럼, 사마 페인트. 어떻게 됐어요? 2013년에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2015년 7월 달까지. 13, 14, 15. 또 누구예요? 조광 페인트. 어때요? 2013년부터 올라가서 2015년까지 올라가서 그러면 또 노루 페인트 2013년부터 올라가서 2015년까지 아니 뭔 일이야 이게 여러분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따가 또 볼 일이 있지만, 에? 이건 뭐 조광피오. 이게 뭐예요? 가죽 제품이잖아요. 조광피오.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천기누설이고 어마어마한 예? 투자의 핵심을 잡는 거죠. 이게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예? 같이 올라갈 때 누가 올라가요? 너만 가냐? 나도 가야지. 삼양, 동상. 같이 가버리죠. 이게 뭐예요? 왜 같이 가냐? 똑같이 대단위로 올라가서 떨어지냐?
그리고 저 밑에 가서 이상한 종목만 사잖아요. 부실 종목만 끌어안고 그냥 이제나 본전 줄까 저제나 본전 줄까 그죠? 그러다가 깡통 날아가.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야 되는지 공부를 제대로 되면 여러분이 평생 투자가 즐거운 거예요. 그죠? 따라서 좋은 기업은 어떻게 해요? 에? 좋은 기업의 동업자는 주가 변동성도 이기기 쉽다. 정말인가요? 에? 단지 우연일 뿐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최근 이렇게 시장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지금은 아직 강세장이잖아요. 강세장이 끝나려면 대형주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어떻게요? 중소형주 장이 엄청나게 한바탕 또 랠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장이 이제 어디로 간다? 역 금융장세로 가면서 폭락을 하죠. 여러분이 무슨 책을 읽을까요? 주가의 흐름을 읽는 법. 한번 읽어보시죠. 지금은 뭐예요? 대형주가 실적이 부진하면서 주가가 신고가 내던 종목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 중소형주 장이 오는 거구나. 중소형주 장이 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부자 절대 수익님도 어서 오시고.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이 아! 투자의 흐름은 언제나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가는 거구나. 새로 시작되는 강세장은 매우 빠르게 대폭 상승을 최근 하락 변동에서 발생한 손실을 거의 신속하게 메워주는 거죠. 조정했다가 신속하게 또 메워줘요. 주가와 상관없이 부실한 기업은 부실한 기업일 뿐이에요. 주가는 변할 수 있지만 기업이 가진 고유 가치에 장기적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저는 돈 버는 기업에 동업하라고 강조하는 거죠. 부실 종목은 버리시고 차트로는 갈지 몰라도 장기로 가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부실 기업을 버려야 된다. 돈 못 버는 회사가 하루아침에 돈 잘 버는 회사가 되기는 어렵죠. 그게 뭐예요? 바퀴벌레 이론이에요. 바퀴 한 마리가 생기면 열 마리고 승 마리고 늘어나죠. 기업이 갑자기 돈 못 버는 기업이 오늘 하루아침에 돈 잘 버는 기업으로 변모하긴 너무너무 어렵다. 그게 바로 뭐예요? 실적선이잖아요. 여러분이 차트를 보는 실적선이잖아요. 실적선이 뭡니까? 돈 못 버는 기업이 아픈 조정이 와도 장기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자라면 보유한 주식이 아픈 조정이 온들 뭘 걱정을 해요. 그죠? 주식소에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시장이 다시 상승할 때 모두 원금을 보충해주고도 다시 또 수익을 준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여러분은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동국제약을 40년을 들고 와서 28명의 가족이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연세대 교수가 43년에 유한양행을 들고 와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들고 가보셨나요? 또 시장이 재반드시 못 가는 미운 놈의 주식만 포트폴리오 잘라서 더 잘 가는 종목을 더 사면 여러분이 돈. 그럼 한번 이거 보죠. 제가 끊임없이 무료 방송에서 보여줬던 종목이 뭐였죠? 삼진제약이죠. 삼진제약. 2013년에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아무데나 한번 쳐보고 조사해 보시죠. 유명한 방송에서 여기서 2013년 1월 29일 날입니다. 조사해 보시죠. 뭐라고 그러죠? 전문가 셋이 나와서 여자 아나운서하고 목표가 얼마입니까? 예, 11,800원. 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죠? 아, 호재가 없으니까 매도해야 됩니다. 방송에 나온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를 하면은 저도 문제가 되지만, 그죠? 목표가 11,800원, 손절가 얼마? 1,400원. 나는, 예, 호재가 없으니까 매수 금지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나 봐봐요. 이게 진정한 장기 투자 아닌가요? 예? 지금까지 그냥 사서 묻어뒀으면 지금까지 얼마 수익이 난 거예요? 270%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270%면 얼마예요?
거의 6, 뭐죠? 5, 25, 5, 4, 20, 54%, 배당까지 하면 한 50, 한 5% 이상, 끊임없이 여러분이 매년 55%씩 벌어서 지금까지 들고 간 거예요. 그럼 2013년에 이걸 투자할 돈을 갖다가 삼성전자에 투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가보자고요. 2013년 1월 29일입니다. 삼성전자. 저는 이런 걸 계속해서 보여줬죠.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를 2013년 1월 29일 날 샀습니다. 그죠? 그럼 지금까지 왔을 때 삼성전자 얼마 벌어졌어요? 66%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보다는 누가요? 삼진전자가 돈을 더 많이 벌어준다 사라고 해도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믿었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을 사라. 원익 IPS. 돈을 더 번다. 제 말 안 믿죠. 가르쳐줘도요. 얘는 사도 지금 얼마야? 270%까지 수익 냈습니다. 2015년 12월에 추천했으니까. 무료방송에도 추천했고 유료방송도 추천했고요. 지금 얼마야? 한 260% 나 있습니다. 불과 요거는 1년, 2년 조금 넘었는데 또 폭락했지요. 근데 또 올라가잖아요. 투자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고 배웠으면 그거를 지키고 인내하고 갖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백장이 있었는데 조금 조정만 들어오면 이걸 부실해서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갖고 가지도 못하고 떨어지는 양 전전전전 긍긍하고 큰 수익을 내보지도 못하고 30%만 수익 나면 잘라먹다가 큰 수익 못 내니까 정말 힘든 거죠. 아, 시장이 너무 폭락해요. 전문가님. 어떻게 다 자르고 도망갈까요? 그러면 이길까요? 이럴 때는 그냥 확 잘라가지고 그냥 다 털고 그냥 가면 얼마 줄까요?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일부는 50% 자르고. 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르고 난 데 더 가는 것도 있죠. 아유, 정말 속 터져요. 그죠? 크린 앤 사이언스. 수익을 얼마 먹었는데요? 보시죠. 크린 앤 사이언스. 여기서 잘랐습니다. 솔직한 얘기라는 겁니다. 잘라 먹었습니다. 왜요? 여기서부터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빠지고 또 올라가요. 또 사봐야 될 것 같아. 그 사마 콘덴서가 487% 나서 떨어졌는데 우리 유료원이 팔았을까요? 안 팔았어요. 그냥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예? 지금 이거 뭐 폭락해서 끝났나요? 아직도 안 팔고 들고 있잖아요. 아까 계좌 봤잖아요. 제가 무슨 뭐 수구면에는 계좌예요, 이게 다? 우리 유료는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대로. 전문가님, 내가 추가 매수하는 게 진짜 속상합니다. 수익률은 무지하게 좋은데, 아, 그때 그냥 추천할 때 조금 더 사고 더 사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른 건 더 사고 더 사고 그래서 수익이 커졌는데 그놈만 뒤로 더 안 사가지고 이상하게 그것도 잘랐다가 다시 산 거래요. 6,200원에 샀는데 여기서. 이게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올라가는 걸 보고 추가 매수한 거래요. 그럴 때 그냥 많이 샀으면 지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게 너무너무 아쉽다는 게 뭐 불과 몇 년이에요. 딱 2년뿐이 더 됐냐고요. 그 2년을 못 참아가지고 당장 이게 떨어지니까 그냥 죽겠다 그러는데 2년 참았더니 이게 수익이 얼마나 커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3천당 제약은 더 사고 더 사고 그래서 1,300만 원 이상 벌고 있잖아요. 종목 하나 갖고도. 근데 무슨 팔고 사고 그랬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지. 오늘 또 삼화전기 강하게 올라간다. 어제 다 죽을 것 같이 삼양식품 뻥 나가고, 아이고, 이건 뭔 일이야. 예? 뭔 일이야. 저도 모릅니다. 차바이오텍. 우리 유료원들 안 팔고 이거 버팅기는 거 봐요. 참 강력하게 또 올라오네. 아직 그대는 갈 길이 남아있다네. 그죠? 남아있다네. 삼양식품. 이건 뭐예요? 팔았나요? 여러분 팔았나요? 전혀 안 팔았습니다. 그대로 들고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더 살까요? 참 제가 고마운 건 뭐죠? 좋은 종목이 갈 때 우리 의원이 이제 전문가님 더 사도 될까요? 이럴 때는 참, 야, 공부가 잘 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견뎌냈어요. 예. 일부는 현금 확보했어요. 현금 확보 있다가 더 사는 거예요. 갈 때 더 사요. 참, 어렵죠.
어제 또 흔들고 오늘 또 올라가고 오늘 또 시뻘겋게 또 움직여주니까 또 예 가슴이 뭐죠? 짠하고 그죠? 아, 뭐 시장은 늘 그러면서 흔들면서 가는 거라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할까요? 어디까지 왔나요? 예. 그래서 좋은 기업의 동업자는 주가 변동성도 이기기 쉬운 거고 이렇게 실제로 우리 유리원이 자 한번 보시죠. 개인 투자 여기서 처음에 추천해서 샀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제가 추천한 종목 갖고 얘기를 하니까 올라갔습니다. 또 추감했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추감했습니다. 핸드폰 가게 하시는 분인데 전문가님 전문가님 나 더 사고 싶어요. 어디서 여기서요. 어이 장대 양봉 나가는데 박스권이라 한번 더 사고 싶어요. 사봐요. 샀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죠. 그랬더니 여기 오다가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이제 큰일 났다고. 막 블로그에다 글 쓰고 난리가 났어요. 전문가님, 나 팔아야 되나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 무슨 손절하려고 주식을 사냐. 아, 좋은 기업이 그냥 붙들고 가는 거지. 무슨 동업자가 무슨 뭐, 예? 오늘 기업이 뭐 이마트 가서 망했냐? 그냥 사자. 사요? 그니 말을 할 수가 있으니 무료방송에 왔는데. 아니,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샀는데. 그 말을 해줄 수가 있어야지. 블로그에다 글도 못 쓰겠고. 그냥 좋은 종목이니까 들고 가시죠. 이게 무슨 일이 벌었어요? 우린 여기서 또 샀지요.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조정 들어가면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추매하던 매도 사인 안 나고 또 샀어요. 이렇게 들고 갔으니까 지금까지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매도 고민하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매수 들어가니까 아니 가만 있어봐 에? 역발상의 개미들은 템플턴의 식군 역발상의 개미들은 전문가님 추매할까요? 아니요 자를까요? 반대로 예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자를까요? 그러는데 공부가 된 사람은 추매할까요? 거꾸로 물어봐요. 무슨 배짱일까요? 아무 배짱도 없이 그럴까요? 기업의 가치를 믿었으니까 이런 거죠. 템플턴을 믿기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믿고 그 기업에 동업하면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더 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갔죠. 지금 오늘 어떻게 하나요? 참, 그래도 질문을 던졌어요. 이마트. 아유, 멋지게 간다. 참, 여기서 사고요. 어떻게요? 진짜. 아, 쌍바닥이야? 아유, 몰라. 그냥 일단 좋은 일이니까 또 사. 괜찮으니까. 아니, 뭐, 기업이 여기까지 올라가다 끝나는 일은 없어. 좋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이까지 올라가고 주가가 끝나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더 사라. 진짜 같죠. 전문가님,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우리 유리원들이 그만큼 배짱이 세진 거죠. 용기와 배짱. 기업에 동업하는 거잖아요. 팔구사구를 했나요? 자,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다 했나요? 하나 더 남았나요? 이건 뭐예요? KTB 투자증권입니다. 아, 이걸 안 보여줘도 되는데 그렇죠?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한동안 여기서 매수했죠. 여기 와 계신 분이 있어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실적이 좋은데 이거 한번 사보자고요. 그래요? 한번 봅시다. 아, 그런데 보니까 뭐 이거? 한동안 셀트리온이 난리 났었잖아요. 공매도 때문에. 아주 사장님 회사를 팔아버리겠다고 난리였던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게 공매도로다가 A증권에 있던 투자자, 개인 투자자들이 2천억이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는 대주거래가 없다고 그래서 일리 옮겨갔는데 얘가 또 이자가 또 제일 비싸요. 신용이자가. 증권사 중에 11.75% 최고 비싸. 여건 실적이 또 좋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가서 동업하자. 그래서 매수 가담시킨 거예요. 최근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다 대고 있죠? 사장님이 주식을 사. 사장님이 주식 몇만 주를 샀더라고. 어! 몇십만 주인가? 몇만 주인가? 우리는 또 사자. 아, 이거, 이런 거 막 얘기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예? 막 얘기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 우리 유리원하고 실제 있던 일이니까. 아, 여기서 사장이 사는 거예요. 아이 뭐 주가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게 사냐? 기분 나쁘게 이거 아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무섭잖아요.
여기서 사장이 사는 거요. 그래? 야, 우리 잘 됐다. 사장이 사는데 떨어지기만 해봐라. 떨어지면 우린 산다. 아, 사는 거지. 우리 사자. 추천. 매수가다.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 아픈 장이 얘는 신고가 내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폭락하는 장이 얘는 나는 알 게 아니야.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려.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는 한, 매일 잘라먹다가, 또는, 예? 큰 수익을 내보지도 못하고, 매일 지는 게임만 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이 사는데 나도 좀 동업하면 안 될까요? 아직도 뭐, 이 사장님이 몇십만 주로 산다는데, 나도 그냥 여기 사다가 그냥 같이, 동업하고 가지 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수익도 또 났잖아요. 그, 참, 참아야죠, 이제. 에덴 동산이. 그죠? 잘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 시장이 폭락하면 올라가는 종목도 일부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내하고, 좋은 기업이면 인내하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못 참아서 다. 좋은 기업들 거 왜 못 참아요? 참았으면. 그죠? 이거 진정한 투자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아니야. 당신 방에선 돈 못 벌어주고 어디로 가요? 템플턴 방은 이러니까. 그죠? 어디로 가요? 에이, 전문가님, 지루해. 언제 저거 돈 벌라고 기다리냐? 빨리 먹으려고. 빨리 가서 단타 쳐야지. 단타. 그죠? 어떻게 좋은 종목 이렇게 들고 가보는 거예요. 들고 갔더니 진짜 수익 깔고 가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들고 가면 되잖아요. 부자 되기 싫으신가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또 연이어 다섯 번째를 가겠습니다. 제 투자 방법은 아주, 그죠? X1에서 아마 유일무일하게 엉뚱한 짓을 하는 전문가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끌고 올바른 길로 투자해서 돈을 벌게 하는, 그리고 홀로 서기를 할 수 있게, 저녁 강의까지, 유일하게 저녁 강의까지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배워서, 내가 스스로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 다섯 번째 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